성경을 공부하는 인생은 승리합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성공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긍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성경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도울 수 있는 큰 글자 통독 성경이 있습니다. 역사순 1년 1독으로 출간된 세계 유일한 통독 성경입니다. 오늘 또 역사순 큰 글자 통독 성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굿뉴스 사무엘하 7장에서 10장의 통속 다섯 가지 포인트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왕이 된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 천년 시대를 엽니다. 10여 년 동안의 도망자의 삶과 7년 6개월 동안의 기다림 끝에 마침내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된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후 정말 오랜만에 자신의 왕궁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그때 자신은 대리석과 백향목으로 만든 화려하고 아름다운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해달의 가죽으로 덮여 있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법궤가 만들어진 지 500여 년 만에 다윗이 어느 누구도 상상해본 적이 없는 도발적 상상을 합니다. 다윗이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 대신 성전을 지어 그곳에 법궤를 모셔놓으면 좋겠다는 획기적인 생각을 한 것입니다. 결국 다윗의 이 생각이 천년 예루살렘 성전의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 포인트, 전쟁의 달인 다윗은 제국을 만들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미 청소년 시절부터 이기는 싸움만 했던 자타가 공인하는 전쟁의 달인이었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대체로 전쟁의 달인들은 남의 민족들이 가진 나라를 무너뜨리고 땅을 차지하고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 결국 제국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후 130만 명의 군대를 가졌음에도 제국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다윗이 제국 건설로 나아가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장 나라 법 때문입니다. 제사장 나라는 공과 의로 다스려지는 나라여야 합니다. 때문에 다윗이 왕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땅을 넓히고 노예들을 많이 두는 제국이 아니라 공과 의를 행하는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 공과 의를 행할 다윗 정부 내각의 명단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속한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권력을 사유화함으로 제사장 나라 권력의 공공성을 심하게 훼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경고하신 대로 사울은 왕의 제도가 만드는 병폐를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반면교사로 삼아 끝까지 권력을 사유화하지 않고 제사장 나라 권력의 공공성, 그 모범을 보여줍니다. 이를 위해 다윗은 공과 의를 행할 내각을 다음과 같이 수립합니다. 중앙 내각의 군대 지휘관은 요압, 사관은 여호사밧, 제사장은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 서기관은 스라야입니다. 지방 내각의 지방 지휘관은 분하야, 대신은 다윗의 아들들이 책임을 맡습니다. 다윗 때 실행된 공과 의를 행하는 나라는 천년 전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꿈꾸신 나라입니다. 네 번째 포인트, 왕이 된 다윗은 40년 동안 베냐민 지파를 끌어안는 정치를 합니다. 다윗은 사울 가문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을 거둡니다. 이는 오래전 다윗이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지킨 것입니다. 또한 다윗이 사울과 맺은 언약을 지킨 것입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을 거두고 왕의 식탁에서 늘 왕과 함께 식사할 수 있게 합니다. 이후에도 다윗은 자신을 적대했던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 시므이까지도 끌어안았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사울과 달리 권력의 공공성을 지키며 과거 정적이었던 사울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40년 동안 거두고 12지파에서 골고루 인재를 등용하며 공과 의를 행하는 정치를 펼칩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암몬은 역사도 모르고 다윗도 알지 못하므로 큰 패배를 당합니다. 암몬은 번번이 패배하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처음 암몬이 이스라엘을 침략한 것은 입다가 사사로 있을 때였습니다. 그 다음 암몬의 침략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직후였습니다. 그 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 암몬의 아들 나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조문 사절단을 보내자
암몬의 관리들이 다윗의 조문을 오해하고 조문 사절단을 모욕했습니다. 이는 당시 다윗이 이스라엘 주변국들을 정복하고 있던 터라 암몬이 조문 사절단을 정탐으로 오해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전쟁으로 이어지고 다윗은 요압과 용사들을 전쟁에 투입시킵니다. 아람과 암몬 연합군은 이에 놀라 도망하나 이후에 아람 군대가 더 많은 수로 다시 재집결하여 대항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군대는 그들에게도 대승을 거둡니다. 전쟁 후 아람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 섬기며 다시는 암몬을 돕지 않습니다. 이처럼 암몬은 이스라엘을 공격했다가 매번 패합니다. 모든 성경은 유익합니다. 세상 예화나 성경 요절주의, 군별주의는 끝내 성경을 어렵게 합니다. 모든 성경을 모든 가정에서 5살부터 통성경 스토리로 듣게 되면 성경은 곧 쉽고 재미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제 104일 사무엘하 7장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를 하나님의 견을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
하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사무엘하 8장.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호브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 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둠에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옷을 빼앗으니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찌릅니다.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호브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략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만 8천 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르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이두베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이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사람과 블렛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사무엘하 9장.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사무엘하 10장.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아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
차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하눈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노읍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읍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소아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닷 에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닷 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에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닷 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